중에 야간 뿌리면 이거 가려워서 안 되겠더라고. 발막 이 발바닥이 땀나도 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분은 좀 많은 사람 못 봤는데 그만큼 뭐 친구가 동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보시면 네, 서기님 황제 평가에 감사합니다. 서기님 황제 평가 감사합니다.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간이 이거 부산 여자들이 콧대가 높아. 아유, 저. 그럼 안 돼. 그거 저기 아 비하 발언은 아니구나. 예, 맞아요. 콧대가 높아요. 네, 원희원님 한 개 평가 감사합니다. 땡큐. 좋았어. 아니 형님은 그래도 저 뭐야 서울에서 강남 이런 데서 이렇게 터시는 형님이신데 이 변두리라니 여기가 더 대도시야. 아, 서울이 더 대도시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완전 거의 철옹성이야. 잘 안 되더라고. 나한테는 안 통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형님 자체 이 본네트 탈 자체가 형님 이 동네에서 안 먹힙니다. 아, 본네트? 아니 자체가 아니 본네트란 말이냐 우리. 야, 대박. 어 역시 대박이에요. 어, 드림 형제야. 아 그래 그 음반 다 뚜껑 부수하더라 그 아들 이게 본네트가 자동차 뚜껑이거든요. 어. 예. 아니 탐탐이 아니고 엔젤리너스. 엔젤리너스로 온나 엔젤리너. 이니 이니 어디 가서 싶다. 아 저기 앞에 가서 싶다니. 예 알겠습니다님. 예 알겠습니다님. 예, 예님. 아, 지금 5시 반까지 이제, 물어보나 예. 하니까 슬슬 이동하시죠?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형, 빨리 맞고. 그래도, 그렇게 막, 논하게 큰것 같지. 다행이다. 야, 이거 좀 정비. 예. 아, 웃으면 웃으면 돼. 맞아, 방송하려면 이래 해야 돼. 가방에다가. 사랑하는 수영군이라고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고 간담회가 한 30분부터니까 30분부터라고 하니까 저 해지 건물 옆인데 해지 건물이라고? 예님 저 어디 이름 뭐든지 말하면 되니? 어디 말씀이신가요? 펠리스 아니야, 저기? 아까. 아, 펠리스로 오라 했습니까, 네? 아니, 저기. 오션 브릿지. 예? 오션 브릿지. 오션 브릿지 말씀이신가요? 오션 브릿지 B, D동 14층. 이 오션 브릿지가 어딥니까? 네? 오션 브릿지. 무슨 브릿지인데? 무슨 브릿지가 어디야? 아, 못생긴 것들 있어. 얘네 여자들 상당히 상냥해야지 항상. 여자들한테는 항상 상냥. 여기 오션 브릿지가 어디 있죠? 네? 오션 브릿지. 아, 예, 감사합니다. 오션 브릿지. 오션 브릿지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타멘탐스 역. 아, 미라 했었대요, 그라고? 아, 타멘탐스 역 건물. 저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거룡이 가방 들었는데 술은 무겁다. 안에 다 방송 장비란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나가도 누가 봐도 방송이다. 방송쟁이다. 형 아는 여자니까 아니구나. 나한테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네, 네. 아니 여기로 왔었어야 되네. 여기 정토적인데. 아까 거기랑 상관적이잖아. 네, 네 맞습니다. 야, 여기가
여기가 저기 여기는 저 된장 커피숍이라고 된장 된장 남녀들 많습니다 이 커피숍. 그러니까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여기 전 완전 전투 지역인데 3, 4지역으로 가가지고 씨 어? 말도 못해 보기가 끝났네. 여자가 나와야 돼. 그냥 1500명 그냥 찍을 텐데. 아, 안타깝네. 여러분들, 그냥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추천자 좀 불러주세요. 항상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앉아있는가, 그걸 확인을 해야 돼. 갈 때는, 여기가 전투지역인지 참사지역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착석을 해야 돼. 시즈보드 들어가려면, 전투지역에서 시즈보드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 형님, 방송 이야기 그만하시죠. 아, 가자고요, 가자고요. 예? 형님, 방송 이야기 그만 좀 하시죠. 왜? 예, 아니, 계속 헌팅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헌팅 방송이 아닙니다. 오픈 방송이야. 지나가는 행인한테 길 물어볼 때 쓰는 방송이야? 뭔 방송이야? 소통입니다. 네. 잠깐만. 이어폰 문화 충격. 뭐 사는 새끼가 틀리니까 어쩌지? 야, 나 차 타고 가야 된다. 나는 형님이 이렇게 헌팅하면은 신기하더라고. 가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냥 말을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밀라 보실 때 다 여기. 네. 먹고 닝구다 어디? 어? 어디 닝구인 계시냐? 아, 차를 안 갖고 오니까 참 좋은 게. 예네. 차가 딱 신어서 되니까. 그러니까는 요 부산에 뭐 아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러면 좀 편안하지 있네. 차 태워주고 하니까는. 예네. 아 이게 주차장이. 예네. 아 이거 제가 오늘 못 왔지. 차를 갖고 왔으면 사실 지금 나 막 고들로 자고 싶다 막 그러라고. 근데 이제 KTX 타고 오니까 세 번. 테마로 맞습니다. 아, 너무 일찍 왔어. 그래, 뭐, 괜찮아. 뭐, 뒤에 지하철 타고 또 하자. 예, 맞습니다. 미리 만나서 컨택하라고. 예. 뭐, 업계에서 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해줍니다. 아,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즐겨 찾기 한번 신경쓰기, 여러분들. 보자. 닝구 여기 어디냐. 아, 저 앞에 타면 탐수구나. 아 머리 왜 이래? 아씨 왜? 아니 날려가지고. 아 그냥 뭐 정리를 해. 뭐 저거 하고 저거 그거 뭐지 그거? 뭐 그런다. 아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자 앞에 바다 보십시오. 여기도 엄청 아니야 저거? 아닙니다 얘네. 아니야? 예. 엄청난데? 어디 얘네? 저 앞에. 아 맞네. 예. 자, 추천서. 그래, 닝구. 아니, 이 형은 아니, 좀 파주에 사시는 분인데, 어떤 일이십니까? 아, 지가 오라고 해놓고. 아니, 어떤 일이십니까? 형님, 새끼가 또 미쳤네 이게 핫브레이크. 형님 부산이라고 폭력주의로 변합니까? 핫브레이크. 똥개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 80% 먹는다고 부산이라고 오자마자 때리시네. 거제 폭격이라고. 좀 영화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가 거제 폭격. 아 제가 들고 담배 태우시.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평이 팬분들. 반갑습니다. 저 엄삼용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똥개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 80% 먹는다고 만나자마자 저를 때리네요. 막말로 여포 형님 센 척해도 세지 않는 그냥 돼지 새끼 아닙니까?
무슨 백바지 입고 무슨 내가 패션 지적할 것도 아닌데 백바지 입고 좀 뭔가 뭐 형님 무슨 어벙타면서 꺼지라고요? 아 형님들 아 그냥 좀 죄송한데 야 근데 거루 형님 왜 왔냐? 아니 늙은 형님 나이 처먹고 파주에서 그냥 찌그려 박혀있지 무슨 여기 뭐 부산까지 왜 왔어? 인천에 가야지 왜 부산까지 왔냐 조영씨 왜 왔습니까 조영씨 조영씨 초대도 안 했잖아요 뭐 이름표 있습니까 조영씨 아 우리 멋지신 거루 형님 야 담배 기가 막히게 씻고 안 걸었습니다 제 얼굴 채웠습니다 제 얼굴만 형님 야 무슨 영화입니다 형님 아재도 할 수 있다 이거 뭐 아재의 반란 아니겠습니까 형님 아, 44살의 형님 진짜 열정 대단하신 우리 아, 거루 형님 참고해도 정이 많아 아 거루 형님 보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형님, 형님 이제 방송 아, 그래서 개인 방송에서 그렇게 혼나게 하셨나? 아, 요즘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형님 이제 아. 파업의 시대 아니겠어? 형님 개인 담배, 방송 담배 한 이슬 한 개 예, 아, 담배 한 대만 피우겠습니다 야 니한테 많은 그거 위에 어디서 그러나? 담배 아직 안 피웠는데 네. 미군보다 했어 아 형님 담배 나오시지 않습니까? 얘들아 올라간대 방석 끈다 담배 하나 호수 형님 호수 니들이 방석 끈다 올라간다 엄마 뭔데? 어? 니 방송에서 까지 마라 죽는다. 형님 깐 적이 없습니다. 어? 니가 내가 더 똑같은 급이라며. 어? 일단 보자. 나들 들어 막혀. 어? 니 뭐라 했노? 닝구씨하고 같은 급이라며. 저들이 막하는데. 어? 닝구씨가 뭐라고? 닝구씨 아니 저놈이 니 엄마가. 닝구씨. 아니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쑥 말라봐. 내가 닝구씨 했나? 아 그런 적 없습니다. 형이 방송에서 할 수는 있지만 너가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올라가자. 새끼 뭐 나랑 뭐 동급이냐 아니 근데 그때 올라오실 때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얘는 뭐 하지만 네 개인 방송에서 뒷담화 까는 건 아니지 14층 간담회에서는 방송 못 끈다 했는데 방송할 것 같으면 집에서 보지 너겠노 아, 알았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한 말로 없지만. 그래도 개인 방송용에서는 뒷담화 까는 거 아니야. 뒷담화 까면 안 돼. 부산에는 돈 안 본다. 대구는 28만. 출전 이제 좀 물어자. 가자. 자, 1,300명 보고. 너무 말 많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추천 절차. 예? 형님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면 좀 이따 제가 밥 먹을 때 몰래 방송 한번 킬게요. 예? 예. 좀 이따 제가 몰래 방송 한번 킬 테니까 추천 절차 좀 눌러주세요. 예, 오늘 여 캠들도 많이 오는데. 미워하지 않을게. 자, 얘들아, 이따 보자. 일단 방송 끌게. 야, 어디 들어가? 여기 왜 아니야 여기? 여기 비동이 여기입니다. 아, 저 노래 이거 아니면 입구가 있을까 아니가? 아니, 문자로 좀 커피 잡으러 들어가자. 이거 보내주십시오. 형님, 너무 하여간 킥 좀 빨리 좀 보내세요. 형님, 영안이에요. 예? 엄마, 형님, 마누라고 써. 형님, 그쪽 아니지않습니까 아니? 아니, 괜찮다. 나갔다. 아니, 형님, 아니 어디 가십니까 아니? 아니, 형님 어디 가십니까 아니? 너무 이게 옆에로 올라가요. 야들 왜 디디 업이라고 하냐? 이마도 웬일이냐? 디디가 씨바 언제부터 이래 됐는데? 어?
아니 애들이 왜 그래? 방종한다. 어? 형님 담배 태우고 가시지 말고. 자 얘들아 방종하고 형님들도 담배 한 대 태우고 올라갈게. 올라간다. 어. 방종한다. 도와주십시오.